그래서 사람들이 뭐 길몽이다, 흉몽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그런 큰 의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꿈은 왜 꿉니까? 수면의 단계 중에 REM 수면에서 꿈을 꾸게 되거든요. 한 80% 정도의 꿈을 REM 수면의 단계에서 꿈을 꾸게 되고 뭐 하늘을 날랐어, 뭐 예를 들면 시험지를 넘겼는데 끝이 안 났어,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꿈들은 대부분 REM 수면의 단계에서 꿈을 꾸게 되고요. 사실은 꿈을 많이 기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REM 수면 중에 뭔가 자꾸 잠이 깨건 깨어서 기억한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불면 증상이나 수면 장애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는 꿈이 왜 이렇게 많고 자꾸 기억이 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꿈의 컨텐츠는 뭐든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나도 내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식, 무의식, 무의식 중에는 우리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무작위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길몽이다, 흉몽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그런 큰 의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는 수면의 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꿈의 컨텐츠는 사실은 상관없다. 다만 내가 자꾸 이제 꿈을 꾼다는 걸 인지하면서 내지는 꿈 내용을 자꾸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잔 것 같지도 않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이제 REM 수면의 단계에서 뭔가 나를 깨우는 이유, 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불면 증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억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가위 눌렸다고 하는 거는 네. 꿈이 조금 더 그 자각 증상이 있었다. 네. 수면의학적으로 가위 눌림이다. 이거는 전문 용어로 수면 마비라고 하거든요. REM 수면의 단계에서는 근육이 모두 마비돼요. 숨쉬는 근육하고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 빼고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근육은 모두 다 마비가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REM 수면이죠. 근데 수면 마비라 함은 의식이 깼어요. 근데 몸이 마비된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왜 자다가 머리는 깼는데 몸을 꼼짝 못 하겠어요 라는 대개는 수분 내에 사라지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수면 마비라고 합니다. 때로는 꿈의 내용이 이제 별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내용이 다시 꿈에 나왔다든지 그런 식의 악몽을 이제 수면 마비라고 표현하시기도 해서 제가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가위를 자주 눌려요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제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말하는 수면 마비인지 아니면 꿈이 이제 조금 많고 힘들었다는 표현이신지를 구분을 해야죠. 가위 눌림과 같은 그런 꿈을 꿨을 때 뇌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제 뇌파는 원래는 이제 REM 수면의 단계에서는 약간 깨어있는 뇌파 같은 뇌파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더 깨어있는 뇌파가 많이 나오죠. 우리 자각몽이라는 현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각몽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데 이거 꿈이야 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걸 자각몽이라고 말을 하는데 루시드 드림이라고 말하는 그 자각몽 현상일 때도 이제 검사를 해보면 꿈꾸는 잠에 깨어있는 뇌파가 많이 섞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REM 수면이 아니라 뭔가 약간 비정상적인 내지는 뭔가가 하나가 빠진 부분적인 REM 수면의 현상이 표현되는 게 우리 수면 마비, 뭐 자각몽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수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뭐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네. 어떤 식으로든 그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면 마비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청소년기에 한두 번 경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수면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살면서 있는 거 정도는 수면 마비는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잠을 충분히 내가 못 자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잠을 충분히 못 자다 보니까 REM 수면이 박탈돼서 이렇게 눌려 있다가 어느 날 자게 되면 걔가 확 이제 리바운드라고 하는 용수철처럼 확 튀어오르면서 약간 비정상적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수면 마비가 너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단독으로 수면 마비만 이제 자꾸 나타나서 이제 잠을 방해하는 그런 수면 장애 일종도 있고요. 드물지만 내지는 기면병 환자분들은 우리 수면 마비를 굉장히 자주 낮에 졸린 네, 낮에 졸린 병.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자주 있을 때 사실 낮에 주간 졸림도 내가 굉장히 심하다.
그런 분들은 혹시 그런 수면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항상 비슷한 시간대 새벽에 두세 시라든가 이런 시간대 이제 깨는 그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대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디안 사이클, 잠이 들고 나서 비렘 수면, 렘 수면 이제 사이클 돌거든요. 한 4에서 6회. 그런 시간대에 살짝 그 사이클의 어느 한 시점을 깰 수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새벽에 깨면은 네. 잠자기가 다시 잠들기가 쉽지 네. 않아서 네. 되게 고생하거든요. 그때 이제 잠을 들기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시계를 보는 거죠. 시계를 보고 아이고 새벽 2시구나. 내가 어제 11시에 잤으니 3시간 잤구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면 4시간 남았구나.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맞죠. 그럼 뇌가 완전히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을 체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